자, 지난 시간엔 큰 줄기를 그렸어요. 이번 시간엔 그 줄기에 많은 갯가지를 갖다 그리겠어요. 자, 중목 정도로 붓에 묻혀가지고 물기 조절도 하고 물기 좀 빼주고 붓을 뾰족하게 갈아들이고 예. 붓을 뾰족하게 가다듬고 이런 것들이 마치 사슴뿔처럼 네. 사슴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네.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. 네. 여기 좀 이렇게. 아유, 붉은 데는 이제 졸업했어 벌써 언니? 이야, 잔인하지. 사슴뿔. 예. 여기로 사슴뿔. 이런 데 마디가 생겼잖아요? 네. 그럴 땐 가늘기 때문에 점이나 그냥 찍어 주면 돼요. 이렇게 쭉 긋지 않아도 괜찮아요. 네. 자, 종이 하나만 더 바꿔주세요. 있어요? 세 종이? 있습니다. 예, 하나만 더 해봅시다. 이렇게 놓고 중목 정도를 묻혀서 붓을 뾰족하게 해서 붓을 좀 꺾으세요. 이렇게 딱 꺾어서 네, 네, 꺾어가지고 네. 가는 줄기를 한번 먼저 그려주세요. 붓 끝으로 사슴뿔 그리는 거예요. 요거 이제 잔가지부터 한 다음에 이제 잎이 이제 잎 붙이는 거 하시나 보다. 자, 예. 이렇게 연습하세요. 예. 감사합니다.